자, 이번 이 공소장은 공소장이 아니라 정치 선언문에 가깝다. 이렇게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기자, 오늘 뭐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박문이 뭐 길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기소된 13명 중에 이 청와대의 참모진, 핵심 참모진이었던 세 사람, 한병도 전 수석,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행정관 변호인 측을 통해서 이번 공소장에 대해서 비판해 반박 의견문을 냈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한데, 그리고 공소장은 또 정치선언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 검찰의 주관적인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의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라고 하면서 이번 그 공소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종석 전 실장과 또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또한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뭐 기획된 수사, 짜맞추기 수사 이렇게 강력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혐의 내용은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검찰 수사가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병도, 백원우, 장환석 이 3인이 오늘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뭐 의견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본인 변호인들 통해서 입장 낸 거니까. 탄핵에 놀랐나? 이례적 반박 입장문. 검찰 공소장은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 정치 선언문이 아닐까요? 검찰의 주관적 측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소 감정적인 표현도 살짝은 섞여 있는 듯한데 우리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3인의 오늘 공소장에 대한 반박?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 봐야 되겠죠, 저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검찰의 권력이 더 센가? 청와대의 권력이 더 센가? 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검찰이 아무리 검사 동일체 이게 있다 그러지만 내부에 경쟁이 있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사를 통해서 수장을 골라서 그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최장 2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2년 후에는 또 인사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뒤집을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청와대고 예. 그것 때문에 그동안 유일하게 검찰이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했던 게 청와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청와대 권력이 훨씬 셀 텐데 어허. 소설을 써서 청와대를 공격을 하려는 시도를 아무리 검찰이 정신이 나갔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이 것이다. 공소장이 예, 예.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담았겠지. 설마 소설을 않았을 것이다. 자기들보다 힘이 더 적다고 센. 생각하지 않는 청와대를 상대로. 향한 어떤 결과 보고서 예. 수사와 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써낼까 이렇게 본다면 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자기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네.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일부 있다고 보는데 송철호 시장이나 다른 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된 상황에서 예.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거를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름 다들 평가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하나 이 3인의 변호인들이 오늘 청와대 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박문을 실었습니다. 김 기자, 어떻게 반박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3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반박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서 이 수사를 담당했던 황운하 전 청장은요. 하명수사 그런 거 절대 없었다. 적극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울산경찰은 하명수사, 선거기획 수사 한 적이 없습니다. 믿지도 않은 하명수사.
있지도 않은 선거기 주사라는 가공의 틀을 만들어 놓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억지로 꽤 맞추어 나가보려고 검찰은 언론에 조금씩 흘리기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하명수사, 뭘 하명수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명수사를 받은 기관, 예. 울산경찰청의 책임자가 전혀 모르는 하명수사 가능합니까? 네, 이 3인의 변호인을 통한 입장 또한 이 황운하 전 청장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명 수사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황운하에 대한 표적 보복 수사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청장의 해명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 과연 정당하냐 이런 뭐 의문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의 의혹은 총 세 갈래였잖아요.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공약 지원 그리고 뭡니까 경쟁 후보 회유. 그런데요.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공약 지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실었습니다. 송초로와 장완석 선임 행정관이 만나 울산 현안 대화 나눈 것은 그건 맞아요. 그건 팩트야. 그런데 산재, 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 사실은 없어요. 송초로랑 장완석이 만나긴 했는데 그런 거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역시 혐의 부인. 그래픽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경쟁후보 회유 의혹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박문을 실었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동호 후보로부터 공사직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은 거예요. 한병도 수석이 임동호 측한테 먼저 제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 임동호 측으로부터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최수영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물론 이제 저쪽 변호인들 입장에서야 혐의를 부인하는 건 당연한 걸 수 있으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니 대통령 비서들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은 그야말로 정말 중대한 국정농단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어쨌든 지금 검찰 공소장이 담겨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유감 한마디 사과 한마디 표현 없이 저렇게 전면 부인하는 건 여론전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인들의 예. 입장을 한번 제 변호인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거의 다 얘기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것이야말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때의 국가를 이끌었던 대통령 비서들 그다음 행정 저 비서관 행정관들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된 사람들은 이것을 법정에서 진실 다툼을 벌여야지 예. 저렇게 여론전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총선 때문에 이런 어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지금 안 하는 것도 많이 시인하면 은 그걸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다. 또 이런 반박문도 실렸는데요. 정 의원님 한번 그래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병도, 백원우, 장완석 이들의 변호인들이 오늘 이제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거예요. 중요한 점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일 것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또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글도 실렸습니다. 정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세 사람이 바로 소위 과거 386, 지금의 586 정치인들, 80년대 민주화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주인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촛불혁명을 언급하고 더군다나 자신들은 지금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드러난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절망감이 표출되는 거고요. 예, 예. 특히 그 제가 또 이분을 마치도 신스틸러처럼 또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진중권 교수가 그586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긋지긋한 586 촛불 사기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용어로 어떤 공소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전에 한번 자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아울러서 황운하 씨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는데 공소장에 보면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 시장을 먼저 만나자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요청을 하죠.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왜 적용이 되냐면 자기 뜻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합니다. 아이쿠야. 그래놓고 조금 전에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소환도 안 시켜서 얘기도 안 들어보고 나를 이런 식으로 기소했다. 소환했는데 안 갔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참 그 여러 가지로. 이 듣는 사람들도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총선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소가 된 상황에서 총선 이후로 재판이 이제 연기가 이제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 예. 최대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지금 강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약간 불성사나운 장면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제 윤석열 총장이요, 시청자 여러분. 회의 하나 주재했던 거 다들 뉴스 통해 보셨죠. 이제 4.15 총선 앞두고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라는 걸 주재했어요. 선거 우리 수사 엄정하게 잘 합시다.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하세요. 이런 건 이제 당부하기 위해서. 근데 김 기자, 이 회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뭐 그 같은 검사들이 좀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기소 지시에 불응한 것, 총장의 지휘권을 침해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일전에 있었던 그 기소해라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이제 제가 하지 않고 뭐 퇴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한 거잖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정치데스크 첫 주제가 뭐였어요? 추미애 장관의 장관 취임 후에 첫 기자간담회 이거였잖아요. 추미애 장관 오늘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요.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을 지켜야지만 사실은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검찰청법의 정신인 겁니다. 거기에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승진과 그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그게 또 듣지 않고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회의 주제가 아마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 하자라는 그런 당부가 회의의 주제였는데 그런 그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추미애 장관 유독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저러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김성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제가 좀 아까 좀 뭐 불성사나운 장면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불성사납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잣대를 들이대는데 한쪽에 잣대를 들이댈 때는 이렇게 됐다가 한쪽에 다른 쪽으로 될 때는 이렇게 늘려서 됐다가 지금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지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편이야? 어떤 진영의 편이야? 이것만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입을 닫게 되죠. 객관적인 기준,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면은 국민이 그걸 예. 중심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두 편, 두 사람의 편, 내지는 두 진영의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도요, 보면은 추미애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윤석열 총장이 하시는 말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문 지검장이 하는, 이게 전부 다요, 서로 상호 모순적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뭐,
지위를 따라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누구 지위는 따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모순이잖아요. 예. 근데 이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왜 그러냐. 국민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잣대가 사라져버렸다. 예. 검찰은 정의와 법치를 세우는 국가의 시스템인데 네. 이런 정의와 법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예. 국민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가 시스템에 신뢰를 하고 예. 자기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문천석 광주지검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